늦은 시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신영만. 하지만 신영만은 뭔가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건 바로 뜨개질을 하는 퀭한 모습의 복미선이었습니다. 복미선은 짱구네 유치원 바자회에서 판매할 장갑을 만드는데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일주일째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 덕분에 며칠 동안 라면으로 저녁밥을 때우는 신영만. 그날 밤 신영만은 잠에서 깨 옆을 보는데 복미선은 온데간데 없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실을 쳐다보는데 거실로 나가보니 복미선은 잠도 못 자고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떡잎 유치원에서 바자회가 열리고 짱구 일행네 엄마들도 직접 만든 물건들을 바자회에 내놓는데 다들 상태가 좋은데 혼자서만 볼품없는 복미선의 목도리. 장갑이 어려워서 목도리로 바꿨는데도 말이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애써 예쁘다고 말해주는 아줌마들. 빈티지 스타일이라며 포장해보지만 복미선의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곧 첫 번째 손님이 오고 물건들을 둘러보는데 가장 먼저 팔린 철수 엄마의 수제 블라우스. 곧이어 온 젊은 손님은 훈이 엄마가 만든 손장갑을 사가고 이어서 유리 엄마의 토끼 인형도 팔렸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복미선의 볼품없는 목도리. 복미선은 다른 아줌마들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복미선은 날씨가 쌀쌀맞다며 따뜻한 음료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우는데 아줌마들은 그런 복미선을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그때 복미선의 목도리 앞에 멈춰서는 한 사람. 잠시 후 자리에 돌아온 복미선은 목도리가 팔렸단 소리를 들으며 기뻐하고 아줌마들은 왠지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바자회가 끝난 다음날 아침 짱구 아빠는 출근길을 나섰는데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가방에서 초록색 목도리를 꺼내는 신영만. 다름 아닌 짱구 엄마가 부족한 실력으로 밤을 새워가며 만든 목도리인데요. 짱구 엄마가 속상하지 않게 몰래 방문해서 사갔던 거네요. 신영만의 스위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